와, 와, 이거 저 뒤집어 입을 수도 있겠다. 어? 양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약간 뜨는. 보물 속에 보물. 보물 속에 보물. 이거 해주에서 기트가 아니고. Have you ever wonder why 동료시장 가봤니? 나도 써볼래. 오늘 목표 뭘 살고 싶은 건가요? 저는 자켓? 자켓류. 제가 자켓 살 거예요. 제가 자켓 살 거예요. 저랑 겹치시네요. 여기 자켓 천국인데요? 약간 청자켓 같은 거. 한 입어봐. 얼마예요? 한 3만원. 비싸다. 아유, 진짜. 아유, 다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이분 약간 못해. 상황극 연습 학원 다녀 열심히 할 때. 어? 거울. 근데 되게 넓어 보이지? 넓어 보이는데, 넓어 보이면 좋지. 맞아. 듬직해 보이고. 15,000원? 아, 10,000원에 안 될까요? 조금만. 저희 학생이어가지고. 우리 집에 학생만. 진짜. 맛집이시네. 15,000원? 어떻게 생각해? 다른 것도 많으니까 좀 그래. 천천히 볼까요? 햅시 씨도 한번 좀 보세요. 저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옷 입는데 줏대가 없어가지고 또 입으려고. 줏대가 없다. 선생님은 줏대가 있어. 한번 만들어주세요, 햅시 줏대. 줏대! 어우, 잘 오셨어요. 저희 줏대 씨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보여주세요, 줏대가 뭔지. 아, 네. 줏대를 키워서 대학교 가자. 아, 약간 색은 괜찮은데 아까 걔랑 얘랑 합치고 싶다. 핏이 조금 마음에 들긴 하지만 아니야.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햅시 씨 빨리 사시죠. 저 벌써 하나 샀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빨리. 원래 남이 뭐 건질 때 혼자 못 건지면 약간 초조하잖아요. 어, 이거 봐. 정체 모를 끈. 뭔가 코트에서 빠진 것 같은데. 애매해. 아, 네. 이렇게 바로. 안감이 파랗던. 나 그걸, 그게 약간 내 매력이었는데? 아니야, 안 예쁜 파랗. 그렇습니다. 저 혼났습니다. 햅시 씨 아무것도 아직 안 샀으면서 저 혼내지 마세요. 뭘 좀 사고 말하세요. 아니, 제가 조금 까봐. 진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오! 와! 와, 이거 저 뒤집어 입을 수도 있겠다. 양면? 양면. 오 마이 갓! 뒤에 한번 봐줘. 야, 진짜 귀여워. 어디에? So cute. 어디야? So cute. 그거 어디야? 거울. 오, 이거 약간 아닌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10,000원만 10,000원? 너무 예뻐. 사장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거잖아. 어디서 이런 거 얻으셨어? 아, 난 이쁜만 골라와. 눈이 보배네. 보배네. 자, 또 가실까요? 가실까요? 아, 나도 하나 건져야 되는데, 정말. 젊은 가게. 우리 난방도 좀 볼까요, 오늘? 난방을 안 사면 약간 섭섭하죠. 그치, 동묘에 오면? 난방을. 너 거 아니야?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누구 거야? 아, 딱 들어온 애가 없네. 헬프! 헬프! 혹시 햅시 스타일은 뭐예요? 제 스타일이요? 아, 진짜 줏대 없는 스타일? 약간 제가 오늘 약간 줏대를 파인드하는 게 제 목표였죠. 그죠. 아, 좀 어렵네요. 너가 오늘 약간 나 캐리해준 역할이라고. 캐리온! 캐리온. 어? 내 생각에 안쪽이 보물이야. 원래 초입에서 옷 사면은 슬퍼. 밖에 있는 가게보다 안가게에 뭔가 보물이 많다. 아, 안쪽 가게. 아, 가게 안. 네. 네.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좀 지났어요.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아, 오늘 햅시 나는 언제쯤 위해. 옷을 건지게 될런지. 당신 지금 자신감 잃었죠? 네, 저 언니 이거 왜 두고 갔어? 씨, 이거 왜 두고 갔어요? 보고야, 보고. 아니잖아. 어? 어? 두세 번 보게 되는. 너는 가로보다 세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어때? 공부 잘하게 생겼어? 나 그거 있잖아. 아, 그래? 이거 있어? 왠지 잘 어울리더라. 이거 어때, 햅시야? 어, 귀여운데? 진짜 귀여운데? 제가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일단 보고. 제가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거울 순서를 좀 기다리고. 언니 거다. 아, 나 이거 진짜. 놓고 왔더래요. 저번에 올 때 놓고 왔네. 저번에 시험에 우리 왔었다고 했잖아요. 아, 그때 놓고 왔네. 아, 진짜. 내가 정말 킵해뒀어. 그러게.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 게시한 기분이 어떠세요? 좋긴 한데 아직 마음에 드지 않아요? 비싸게 샀다. 맞습니다. 보통 이거를 다른 가게에 사면 한 8,000원. 8,000원. 셔츠는 8,000원. 셔츠 솔직히 5,000원까지도 8,000원. 5,000원까지도 팔지. 그러니까 좀 더 가격표 없는 가게로 가자. 오. 근데 왠지 이분들도 약간 처리를 감당 못해서 여기 걸어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빈티지 샵 옷이 다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오. 이런 거였군요. 나 이렇게 씁쓸. 정면을 로마 주하니까 조금 약간 영화인 줄 알았어. 나. 그러니까 악당의 속을 이런 느낌. 여기 지하 그거냐? 어, 여기 예뻐. 여기 괜찮아. 여기 집 잘해요. 딱세이. 30년만 옷만 골라온 김혜시바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그녀의 쇼핑 철학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옷만 고르셨다고 했는데. 네. 쇼핑 철학이 있으세요? 아유, 제가 저한테 맞는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네. 고르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네요. 아, 아직 사지 못하셔서 30년 동안. 네네. 30년 동안. 그거 너무 멋있으세요, 선생님. 어때? 그냥 너 거야. 근데 약간 무난하게 너 거라서 너 거야 이게 아니라 너 거야 너 이런 느낌이야. 이거 여름에 약간 좋아요. 하시죠. 이거 일단 사고. 오. 구멍난 옷. 뭐예요? 180409. 야. 이게 잘 보면 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원피스인데 치즈 같아요. 저는 셔츠로 입으려고요. 여기요. 요즘 여행 따라간 게 아니었다면 난 피곤해. 그녀는 파산하였습니다. 옷책에 사고 파산했어요. 기억나지? 안녕하세요. 펩시가 파산했으니까 제가 사도록 할게요. 고마워. 펩시 씨, 내가 토스트로 삼행시 해볼까요? 토. 토요일에 스키 타러 갈래요? 스. 스키는 안 타봤는데. 토. 뭐야? 아, 토스. 아, 망했어. 공유 맞지? 뭐야? 네, 제 영물이죠. 약간 휴게소에 가면 알감자를 먹는 것처럼. 동료에 가면 토스트를 먹어야 돼. 그 옛날 토스트 조합 있잖아요. 케첩이랑 설탕 들어간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토스트랑 식혜 조합도 있는데 미숫가루가 제일 맛있어요. 아, 식혜 꺼지라고 해. 저 꺼지. 완벽해. 기!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래서 이걸 스타킹 안에 넣어 입은 다음에 해야 돼. 약간 캐릭터가 된 기분이야. 주머니가 진짜 신기하게. 주머니가 여기 하고 다녀야 돼요. 이러고 다녀. 이게 오줌 마려 보여요? 동료가 사이즈가 사실 원 사이즈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남성 사이즈, 여성 사이즈를 구분하지 않고 약간 오히려 젠더리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짜 약간 저도 셔츠가 이게 여자 셔츠랑 남자 셔츠랑 단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냥 다 여자 셔츠만 샀는데 좀 다른 핏 셔츠로 사다 보니까 남자 셔츠로 섞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여기서 옷 사면은 아무도 뭐 남자 옷 사냐고 뭐라 안 그러고 여자 옷 산다고 뭐라 안 그러고. 맞아. 이것도 솔직히 만약에 백화점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남성용 코너로 가겠죠?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다른 옷들이랑 같이 길에 넣어버려져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질문이 있는데 뭔가 여기 있어요. 나는 팬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여기는 지금 닫혀있거든요? 여기서 닫았나? 주머니에 팬이다, 가끔 팬이다. 돌아가는 팬이야. 할아버지가 쓰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재밌어요. 가끔 옷 사면 막 장갑도 들고 그래요. 타연 있는 옷들이 많은 것 같아. 제가 그걸 입은 모습도 궁금하고 햅씨가 이 옷을 입은 모습도 궁금하네요. 네. 약간 섹시해졌어. 어떤 점에서?
너무 네. 네! 아까 굉장히 이거 입었을 때는 엄청 막 깨발랄하고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차분해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은 느낌이. 2 더하기 4는? 7. 오! 내가 생각하는 패션이다. 패션. 전 패션의 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패션이란 엄마의 잔소리에 굴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것. 예쁜 아쉬워. 쓰레기들 같아 보이지만 보물을 찾는 것. 그죠. 우리가 그 갈고 닦았어. 고물 속에 보물을 찾는 거. 고물 속에 보물. 고물 속에 보물. 네, 좋아하는 옷도 많이 샀고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원, 투, 쓰리, 포. 무사히 사마를 찍을 수 있을까? 편집당하지 않고 잘리지도 않으며. 그래도 이화를 찍어서 너무 기쁘다. 나도.